여기서 좌회전 들어갔어요. 두 번째 차로 좌회전 들어갔습니다. 자, 네, 2차로로 좌회전을 가는데,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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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
되는데 2차 안 간다고 해서 이거 관계없죠. 난 그냥 가면 되는 거죠. 나 갑니다. 좌회전해서 가는데 여기 저 뒤에 오는 차, 저 뒤에 오는 차 내가 먼저 가고 있는데 3차로 가면 되는데 와서 나를 옆구리를 때렸어요. 아이고 참나. 저 차가 나보다 빠르지도 않았어요. 내가 먼저 가고 있는데 내가 지나고 있는데 내 뒤를 와서 때렸습니다. 아, 그 차 보고 왼쪽으로 피하면 되지. 아, 1차로는 요 차가 오고 있었대요. 그 피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. 내가 이미 2차로 똑바로 들어섰는데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맞췄는데 우회전한 차가 내 지나간 내 옆을 퍽 때렸어요. 블박차인데 잘못이 있을까요? 이분께서 왼쪽 1차로에는 흰색 아반떼 요것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요. 우리 보험사 직원분이 대응이 좀 이상해요. 저랑 아무 상의도 없이 상대 측과 9대1로 하기로 했대요. 이게 9대1이래요. 받아들여야 될까요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9대1? 그래 받아들이자.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해서 100대 빵이야. 투표 시작. 네 여러분 50분 중에 한 분이 90대 10이라고 하셨네요. 2%.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8%. 법원에 가면 이런 판사 만날 수도 있습니다. 예. 모든 차들이 다 3차로 도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조심하면서 잘 보면서 갔었어야지 하면서 100대 빵은 아닙니다. 90대 10이라는 판사분들도 분들이 한 2%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100대 빵이어야 되죠. 나는 2차로. 상대는 3차로 가야 돼요. 그 앞에 차가 2차로 가긴 갔어요. 근데 그것은 나랑 여유가 있었죠.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요. 여기서 과연 내가 뭘 어떻게 될까요? 나한테 우선권이 있는데 저 앞차는 나랑 거리가 있으니까 2차로 들어갔어요. 근데 저 차는 내가 오는 거 뻔히 보고서 지나는 나를 때리면 나보고 어쩌라고요. 우선권 있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? 저런 경우에도 빵 해야 될까요? 내가 먼저 지나갈 수 있고 내 뒤에 오는 차가 우회전은 어떻게 되나요? 우회전은 천천히 돌아야 돼요.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. 3차로 들어와서 한 칸 한 칸씩 들어와야 되는데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. 그냥 무시한 것도 아니고 도구 무시.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.